50 Cent, Lloyd Banks, Young Buck, Game. See, I'm a city boy, man, I ain't from the south. 50 Cent, man, y'all niggas, y'all know what I'm about. I'm about my money, man, I'm on a paper chase. I have dot tie in your face like a shoelace. See, I don't play no games, I cut you up, man. I get tired of hearing you talk, I fuck you up, man. You see me in the club, you know what niggas. Gospel Club Championship 2019 3x3 농구 챌린지 서울대회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회 오늘 이제 결승전 그리고 4강전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남자 4강전 일반부 두 번째 경기 클럽부입니다. 두 번째 경기 최용준과 크누피의 경기 이어드리겠습니다. 최용준은 홍기성, 윤준호 선수들이 포진되어 있고요. 그리고 김준성, 주현일 선수까지 4명의 선수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크누피는 이성수, 배정준, 용민순 그리고 조성빈 선수까지 4명의 선수가 함께합니다. 자, 시작하자마자 바로 득점. 동시에 멋진 백도어 패스가 나왔습니다. 예, 최용준 팀의 득점이 먼저 나왔습니다. 아, 안쪽 들어가는 패스 네. 막아냈고 다시 가는 최용준. 자, 김준성. 아, 좋아요. 예. 자, 템포 빨라요. 자, 경기장의 음악 템포도 상당히 빨라졌고 선수들의 호흡도 빨라졌습니다. 부딪혔어요. 아, 부상이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예. 자, 허벅지 쪽에 약간 좀 충격이 있었습니다. 네, 일단은 좀 벤치에서 좀 쉬었다가 들어올 것 같은데요. 자, 이성수 선수가 일단은 벤치로 잠시 물러납니다. 자, 시작하자마자 최용준 팀 상당히 거칠게 몰아붙입니다. 최용준 다시 공격. 왼쪽 파고듭니다. 젖혀놓고 야, 안전하게. 여기가 있어요. 주현일. 브레이크로 한 점 추가 최용준. 네. 자, 쏩니다. 두 점 정확하지 않습니다. 배정준 두 점 불발. 그리고 주현일 응수 들어가지 않습니다. 주현일 바운드 패스. 자, 김준성. 아, 김준성 선수 선수 출신이다 보니까 골밑에서 예? 플레이가 여유가 있습니다. 사이즈도 좋고요. 자, 골밑에서 이번에 차분하게 갔어야 되는데요. 하지만 리바드 따내는 크누피 다시 공격합니다. 왼쪽으로 가운데서. 자, 쉽지 않아요. 젖힐 수가 없어요. 샷그락 쫓겼습니다. 오, 들어갑니다. 전화해보게 됐네요. 예.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냅니다. 배정준. 신장 열세를 이기려면 저 이렇게 롱샷 점퍼가 계속 터져야 됩니다. 예. 아무래도 골밑 안으로 들어가면 부담스럽거든요. 그렇죠. 자, 하지만 최용준도 두 점 쏘아봅니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옆으로 내줬고 주현일, 최용준 팀의 공격. 왼쪽 김준성. 아, 김준성 스텝백. 오! 그렇습니다. 아, 이 선수가 3점 아, 2점슛까지 던지네요. 아, 그리고 스텝백이에요. 그렇죠. 아주 난이도가 높은 슛이었습니다. 6대5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자, 이 정도 해 줘야죠. 자, 초반 기선제압에 성공한 최용준 팀입니다. 최용준이 없는 최용준 팀. 자, 이성수가 다시 들어왔어요. 미드레인지 불발. 리바운드. 자, 크노피가 따냈습니다. 자, 크노피 배정준 안 들어갑니다. 자, 하지만 이성수가 리바운드를 따내줬고 마무리가 됐어요. 하지만 왼쪽 두 점을 노리는 하여 안 쏩니다. 자, 드리블 움직이는데요. 파울. 자, 6대2 크노피가 지금 두 점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 최용준이 초반 기선 제압에 성공했고 이제 약 3분 정도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들어오면서 자, 높이가 조금 견제를 해줬고 안쪽에서 이성수 여의치 않아요. 와이드 오픈. 아, 안 들어가네요. 자, 립 안 맞았죠? 예. 샷클락 봐야 돼요. 1초 남겨두고 던졌습니다. 이번엔 들어갔다 나옵니다. 리바운드 최용준 팀. 자, 55번 윤준호 선수가 들어와 있습니다. 윤준호 쪽. 자, 윤준호 선 맞고 터치업. 반대쪽을 보고 있다가 지금 안쪽으로 노루 패스 들어갔죠. 예. 자, 이번에는 크누피의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크누피가 일단은 좀 쫓아가는 점수를 만들어야 될 텐데요. 자, 한 걸음 두 걸음 들어와서 정확하게 성공합니다. 조성빈. 좋아요. 바로 2점 슛으로 응수를 합니다. 홍기성. 자, 트래블링까지 나옵니다.
자, 크누피가 앞선 8강에서 상당히 안정된 느낌을 보여줬는데 이 최용준 강함을 또 보여주면서 상대를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에어볼. 자, 리바드 크누피. 하지만 크누피도 조직적인 팀이기 때문에요. 예. 높이에 위축이 돼서는 안 되겠죠. 예, 할 수 있는 건 해줘야죠. 아, 안 들어갑니다. 자, 리바드 다시 잡아냅니다. 크누피, 배정준, 그리고 조성빈, 바운드 패스 이성수. 자, 이성수 들어가지 않아요. 티빈 골발. 아, 자, 리바운드 윤준호. 자, 크누피가 다시 받습니다. 크누피 왼쪽으로 연결. 오, 이성수 다시 조성빈입니다. 멀리서. 자, 시간이 있는데 저 맡기면서 던져도 될 텐데요. 네, 정확한 공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예, 8대 3. 네, 팀 다 이렇다 할 공격 누수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점수가 약간 소강 상태에 있었습니다. 예. 자, 이번엔 골 밑에서 김준성 선수가 움직여봤는데요. 파울을 당했습니다. 파울은 줬고, 자, 득점은 시원하게 터지지 않고 있습니다. 왼쪽 쏩니다. 에어볼. 자, 리바운드 김준성. 아, 놓쳤어요. 자, 하지만 재치 있게 공 살려냅니다. 최용준 팀의 9번 홍기성 선수가 나가는 공을 상대 못 맞추면서 살려냈습니다. 재치 있네요. 자, 찔러주는 패스 길었어요. 아까 비슷한 백도어 컷이었는데 이번에는 안 됐네요. 예, 호흡 제대로 맞지 않았습니다. 크높이 8대 3, 5점 지져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4분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쫓아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가운데서 먼 거리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리바운드. 자, 불안했어요. 자, 용민순 선수가 득점을 만들었습니다. 아, 위력적이에요. 김준성 인사이드 공 잡으면 그 다음은 뭐 할 수 있는 플레이가 없죠. 예, 김준성의 득점. 자, 두 점 슛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크루피. 4대 9, 5점 늦어 있는데요. 오른쪽. 자, 왔고요. 점퍼. 오, 너무 길었어요. 아, 김준성 선수의 높이를 너무 많이 의식하고 있습니다. 예. 자, 같이 뛰었을 때 이 부담감을 계속 느끼고 있는데요. 김준성 올라옵니다. 두 점 성공. 다시 한번 두 점. 저 선수가 외곽슛 능력까지 있네요. 예, 조금 전에 스텝백으로 두 점을 넣었는데 이번엔 두 점을 더 보태면서 11대 4가 됐습니다. 아, 크누피 선수들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렇습니다. 파울콜은 불리지 않았고요. 예. 자, 더블 클러치. 오! 럭키샷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행운의 슛이 하나 들어갔습니다. 예, 12대 4. 저렇게도 들어가는군요. 백보드 상단에 맞고. 예. 자, 상당히 럭키샷인데요. 샷클락 쫓겼고요. 자, 곧바로 시작할 수 있죠. 3대 3은 이렇게 곧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 2점 라인 아크 바깥으로 나오면 바로 시작할 수 있어요. 공격권 가지고 나온 다음에요. 크누피 먼거리 2점 에어볼. 하지만 패스가 됐고요. 이성수 득점 성공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시작! 2점! 홍기성 상대 추격 의지를 꺾어놓습니다. 아, 점수 차가 많이 나는데요. 예, 10점 차. 아, 네. 백보드 샷. 배정준. 아, 1점으로 인정이 됐군요. 자, 불발 김준성 리바운드 잡아서 본인이 해결합니다. 아, 정말 위력적입니다. 김준성 선수. 예. 자세도 좋고요. 골 밑에서의 피딩 능력도 매우 좋습니다. 16대 6. 다시 10점 차. 남은 시간 2분 7초. 이 선수가 왜 계속 현역 생활을 안 하고 여기 이후 대회에서 뛰고 있는지 약간 좀 의아한데요. 예. 자, 뭐 선수 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또 그만두는 경우들이 있는데, 자, 그런 선수들과 함께하는 또 대회이기도 합니다. 선수들이 뭐 러너 활동처럼 이 마케팅 활동, 공부하는 학생들과 같이 함께 뭐 만들어내는 프로젝트 활동, 진로 탐색 활동도 있지만 또 이 미련이 또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 중간에 그 부상이 됐던 어떤 특별한 이유 때문에 그만두게 되면 현역 생활을 빨리 그만뒀다는 거에서 아쉬움을 많이 남겨서 이런 동아리 농구팀이나 이런 팀들을 끝까지 남아서 좀 하는 선수들이 꽤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서도 좀 아쉬움도 달래고 또 일반 선수들, 일반인들에게 농구도 가르쳐주면서 보람도 느끼고요. 예, 그러면서 또 인간관계도 좀 넓어지고, 자, 그런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또 하고 있는 우리 선수들입니다. 자, 두 점이 또 들어갔죠. 실점하고 나서 이제 2점 수비가 너무 안 되는 게 지금 아쉽겠네요. 네, 바로 연기를 하네요. 자, 그 높이 하지만 끝까지 던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여벌. 자, 앞선 경기에 상당히 위력적이었는데 그 높이가 지금은 최용준 팀에게 완벽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노카운트. 지금 21점까지 3점밖에 안 남았거든요. 네. 네. 자, 아직까지 오늘 남자팀은 21점을 닿은 팀이 없거든요. 자, 갈 수 있을지요? 올라갑니다. 홍기성 불발. 자, 리바운드 큐노피. 조성민 가운데. 배정준. 미드레인지. 안 들어갑니다. 윤준호 리바운드. 자, 남은 시간 1분 20초인데요. 자, 일찍 끝낼 수 있을지요? 파울입니다. 다시 한번 샷클럭 12초가 주어지고 공격은 최용준입니다. 자, 와이드 오픈이에요. 쐈는데요. 안 들어갑니다. 오우. 자, 윤준영 파울입니다. 첫 동작 파울. 1분 4초를 남겨두고 자유투가 주어지겠습니다. 그렇죠. 코너피 선수들은 점수차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전기를 좀 상실한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마지막까지 예. 최선을 좀 다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많이 지쳐있는 상황인데요. 자, 들어가지 않았고요. 자, 공격권. 자, 바이레이션이 선언됐고요. 공격권 계속해서 크루피입니다. 1분 3초 남았습니다. 외곽 올라오는데요. 배정준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윤준호. 최용준 팀 잡았습니다. 김준성 스텝백. 안 들어갑니다. 힘이 넘치네요. 자, 일단 뭐 최용준은 결승도 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죠. 자, 힘이 많이 빠진 크루피. 슛의 정확도가 아주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신장의 열쇠를 지금 스피드 외곽 슛으로 메워야 되는데 예. 그런 부분이 안 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자, 남은 시간 30초인데요. 김준성 들어가지 않습니다. 크루피 다시 외곽에서 공격 시작. 옆에 젖혀놓고 두 점. 안 들어갑니다. 김준성 리바운드. 윤준호 드리블. 윤준호 페이드웨이. 깨끗합니다. 자, 이 선수도 선출이 아니거든요. 아, 페이드웨이를 또 하나 보여주는군요. 우석객 1학년 윤준호. 아, 21점 오를 수 있네요. 아, 들어갑니다. 자, 결국 21점으로 마무리하는군요. 자, 남자부 경기에서도 처음으로 21점이 나왔습니다. 자, 크누피의 패배고요. 그리고 최용준 팀이 21점을 기록하면서 결승에 안착합니다. 기분 좋게 결승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자, 남자 팀에서도 결국은 21점 나왔습니다. 네, 예, 그러면서 최용준 팀이 결승에 진출하면서 강호준 팀과 맞붙겠습니다. 이름 대 이름이 안 붙겠네요. 그러네요. 네, 역시나 외곽 슛이 터지고 높이가 있는 팀은 뭐 21점을 언제든지 또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예. 자, 남자부 결승을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남자부 클러브 결승 기대해보겠고요. 이제부터는 이제 이번 대회부터 엘리트 선수들이 나왔는데요. 우리 유리그에서 뛰고 있는 엘리트 선수들의 4강전 두 경기로 이어가겠습니다. 잠시 뒤에 중계 이어갑니다. 여기는 올림픽 공원입니다. 50 Cent, Lloyd Banks, Young Buck, Game. See, I'm a city boy, man, I ain't from the south. 50 cent, man, y'all niggas, y'all know what I'm about. I'm about my money, man, I'm on a paper chase. I have dark tie in your face like a shoelace. See, I don't play no games, I cut you up, man. I get tired of hearing you talk, I fuck you up, man. You see me here?